우리 찬양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전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합니다. 말로는 뭘 할까요? 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또 말로는 뭐 할까요? 네?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또 뭘 할까요? 헌신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찬양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충성한다고, 말로는 기도한다고, 말로는 전도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야 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은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갔더니 입만 가 있더래요. 입만. 네, 입술로는 정말 아멘 할렐루야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만 사랑해 입술만 그래서 천국에 전부 다 주둥이만 와 있는 거야 그 영혼이 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혹시 당신 얘기는 아니죠? 물어보세요 당신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격려합시다 예, 네,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때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유스비전 미니캠프 토요예배를 토요모임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결단 끝에 매월 첫 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자들의 모임, 예배 모임을 한번 시작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캠프 때 우리 유스비전 캠프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 안 와요? 굉장히 많이 거기 오는 소녀시대도 오고, 때는 빅뱅도 오고, 아주 뭐 슈퍼밴드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아닌가요? 그 예배 때는 뭐 900명, 1000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캠프예요. 전국에서 모이는 엄청난 캠프죠. 그런데 그 캠프를 참석했던 분들이 첫날 그 캠프를 참석하고 둘째 날 참여하면서 야, 이 유스비전 캠프를 주관하는 이 유스비전은 굉장히 거대한 팀인가 보다. 아니면 거대한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캠프를 진행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또 거기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나 스태프들이 너무나 상냥하게 예쁘게 얼굴은 별론데 마음씨만 또 입술로는 굉장히 막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하고 사랑스러운 척하고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함은 조금 빠지고 외식과 가식과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 굉장히 친절하다. 서비스가 대단하다. 뭐 찬양팀도 보면 굉장히 홀리하잖아요. 몸도 굉장히 홀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막 땀을 범벅을 해가면서 막 뛰고 춤을 추고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정말 열정이다 대단하다 도대체 저 팀은 어떤 팀일까 어느 교회에서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캠프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 이 캠프를 섬겼던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년 8개월 아니 우리가 작년에 했었을 때는 개척한 지 이제 7개월 된 교회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헐, 대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개척한 지 7개월 된 교회가 1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캠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되묻기도 해요. 거짓말 아니야? 근데 거짓말이 아닐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전교인이었기 때문에. 안내했던 사람이 가서 씻고 나눠주고 있고 씻고 나눠주자마자 바로 또 찬양팀 와서 서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갑자기 와서 반주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행정팀에 앉았다가 찬양팀에 앉았다가 저기 또 어디 갔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일은 한 5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참 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라는 어떤 그런 의심과 함께 때로는 충격을 받죠. 충격. 아니, 개척한 지 8년도 아닌 8개월 된 교회가 1000명을 섬길 수 있다. 그것도 어디서 후원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캠프에 오는 사람들이 막 아주 미어터지잖아요. 선착순으로 잘라서 그 정도 숫자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번 여름에도 또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 800여 명 되는 또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한 60개 교회에서 참석을 했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됐는데?
1년 7개월 됐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7개월 된 교회가 이 많은 교회와 이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온 장비와 시스템만 봐도 아주 최고가 들어왔잖아요. 얼굴은 좀 최저인데 아무튼 뭐 장비는 최고예요. 장비는 장비 최고죠. 실력 최요. 네. 주성이 실력 최고야. 틀리는 거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실수면에서는 최고예요. 왜? 혼자 튀어보고 싶어서. 아, 나이도 최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최고. 뭐, 음향 들어오는 최고. 여기도 지금 최고가 들어와 있어, 음향이. 엔지니어만 빼고. 장비만. 디지털 콘솔로 들어와서 어제도 SBS 공개방송 하자마자 여기로 달려온 거야. 장비를. 스피커를만 안 들여놔서 스피커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스피커만 안 들여오고 모든 장비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소녀시대 했던 장비잖아요. 이거 걸고 했어요. 소녀시대 콘서트 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에 정말 최고의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도, 시간은 좀 촉박했지만 광고를 하고, 포스터와 초청장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교회 캠프 왔던, 우리 캠프에 왔던 교회들 중심으로, 그것도 그냥 가까운, 여기 근처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중심으로 해서, 포스터 몇 장 뿌렸어요. 몇 장. 많이 안 뿌리고, 한 몇 장, 몇십 장.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예배할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붙여주세요. 그 예배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간식 먹기 위해서? 네. 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역자예요? 누구예요? 네.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찬양팀도 아니고, 음향팀은 더군다나 아니고, 악기팀은 정말 아니고, 그럼 누가 이 찬양과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내 영을 다해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 영혼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찬양에 흥분하지 말고 말씀에 더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찬양에서 막 흥분하고 두 개, 니원, 박수쳐. 아, 티은이 너 뭐 박수치라고 하니까 박수십니까, 여러분? 이거 티은이 너 안 나와가지고 해서 그런 거지, 좀. 소녀씨가 좀 와서가지고 좀 소씨가 와서 해줬으면은 일본도 지금 대박을 터뜨렸는데 적어도 여기 와서 했으면 이수비 전염에 소녀씨 때 찬양 싱으로 탁 쓰면은 아주 여기 대박 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적어도 세상 가수들이 와서 어떤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뭔가 쇼를 하고 공연들을 해주면 그거 보려고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뭐 하더라고, 찬양하더라고. 요즘 찬양 집회도 보면 유명 연예인들 불러다놓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그 가수를 찬양하는 거냐. 그잖아요. 그걸 빨리 분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사람을 찬양하고 있느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아, 소년시대가 안 왔어. 유스비전 두냐메스 가서 쩔어. 왜? 다 쩔었잖아. 땀에 쩔고. 굉장히 많이 쩔었구나.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어떤 정말 유명하구나. 유명한 팀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어떤 사양팀이 와서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모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유명하니까. 야, 막힌 거 뚫어. 막혔어. 와, 막혔어. 사양팀이 왔대. 막혔어. 적어도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하면은 찬양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명한 사람이 와서 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뭘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모인 그 뭐 몇천 명 모인 곳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되고 한두 명 모인 곳에서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여기 오신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 좋으라고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런 예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쇼라는 거예요. 쇼. 쇼를 해라 쇼. 예배도 쇼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도 쇼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도 쇼가 너무나 많고 말씀도 쇼가 많아요. 말씀도. 그 쇼가 뭐예요? 정말 사람들 막 흥분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별 쇼를 하고 막 하면은 사람들 그거 보고 재밌어한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개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해줘? 싫어, 안 해. 맨날 해? 내가 언제 맨날 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뭐, 그렇게 웃게 하고, 막 웃게 하면은, 아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웃으면 은혜 받아? 웃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웃게 하면은, 아유, 성공한대, 성공한대. 그 설교는 아주 짧고 재밌게 하래.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니에요. 길고 재미없어. 그래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겠습니까? 그잖아요. 뭐가 예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의식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례에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의식 속에 빠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하느냐, 강사가 누구냐, 그걸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아니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심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뭐 비가 온다라는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비가 왔어요. 월드스타 비. 비 왔어요. 우리 출연료도 안 줬는데 비가 왔어요. 비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요. 비 온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중고등학교는 시험기간이래. 중간고사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또 많은 어떤 핑계들. 물론 많이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온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지를 많이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배하는 데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이거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있는 곳에서 두 명 있는 곳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한 예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분위기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보통 하듯이 그냥 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그때 나 다시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찬양과 가사가 일치가 되는 예배. 아멘하기 싫어요? 찬양과 가사가 일치가 되는 그런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전심으로 내 온 마음 다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랬으면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드려진 예배가 그게 무슨 그딴 예배가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52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신가? 아니면 예배 시간 어쩔 수 없어 주일이니까 가야 돼 가가지고 고개 쳐박고 졸다가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들리다 아니면 뭐하다가 그러다 앉았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예배는 얼마나 스피드합니까? 한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11시, 12시 딱 끝내야 됩니다. 왜? 뒤에 순서가 기다렸으니까. 성령님도 바빠요. 그 시간에 끝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이, 입을 닫아야 돼. 성경이 그런 적이 없는데 바울은 얼마나 설교 길었는지 성도들도 가지도 않았나 봐. 졸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밤중쯤? 누가? 어, 잘하네. 친구야? 옆집에 살았어? 두고 씨가 그냥 나는 졸다가 떨어졌어. 난간에 앉았다가 졸다가 똑 떨어졌단 말이야. 그게 뭐였어요? 뇌진탕으로 죽었어. 절대 여러분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 따라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야. 성경적인. 왜? 성경 졸다가 죽었어. 육체가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 졸면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요.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새끼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 마귀는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합니까? 여러분과 친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잡죠. 마음을 잡죠. 육체를 잡죠. 눈을 잡죠. 전신을 다 잡아요. 전신을. 그래서 뭐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예요. 누가? 마귀 새끼가. 따라서 누가 그래요? 마귀 새끼!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냥 예배 드는데 왜 꾹꾹 쑤셔? 이나. 이렇게 방해, 방해. 아니, 금세. 마귀에게 조종받지 말래. 마귀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현혹당, 유혹당합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유혹당한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한 시간 예배를 드리든 두 시간 예배를 드리든 세 시간 예배, 다섯 시간, 열 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그러면 그곳에 두 명이 앉아서 세 명이 앉아 있어도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악한 놈들 왔다 떠나가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치유 역사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온 사도행 2장 이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모습은 적어도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기사가 있어요? 김기사? 김기사만 있나요? 무슨 기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해. 하나님 뭐 노하실까봐. 아니 예스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려나? 몰라 나도.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니까 교회 가기는 가야 돼. 때로는 부모님 예수님 믿으니까 원하고 우리 부모님 골수분자야.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 가 이 새끼야! 막 그러니까 아유 어쩔 수 가야 된다. 그러고 와서 앉아있다 이 말이야. 왜 앉아있느냐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공부를 안 해. 학교에 갔어! 급식 타먹으려고. 오늘의 메뉴가 뭐야? 왜 갔느냐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왜 사느냐고.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왜 사십니까? 아, 그 답을 좀 여러분 찾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지훈아? 네. 응. 너 왜 살아? 그러면 왜
왜 물어? 그럼 왜 물어? 왜 사는 거? 왜 나한테 왜 물으냐고? 내가 나고 싶어 났나? 어? 엄마가 낳아줘서 난 거지. 내가 살고 싶어 살았나? 왜 나한테 묻느냐고? 왜 나한테 따지냐고? 내 믿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냅둬요. 시비 걸든요. 시비 걸지 말래.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 이유지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 예배를 왔지만 내가 예배를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 왔다 간다면 이곳에 온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이 누군가 초청해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영상을 보고 홍보를 보고서 아 유스비님이 한번 가봐야겠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하면 가봐야겠다. 그래서 온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왜?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이곳까지 오셨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라 이거죠. 많은 이곳과 역사 가운데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곳에 와 있잖아요. 막 폭풍, 태풍을 막 지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먼 거리에서 다들 먼 거리에서 왔어. 가까운 사람 별로 없어요. 일산, 저기 뭐 수원, 서울, 뭐 저기 인천, 저기 대전, 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왔어요. 저 먼 안양에서도 오고 아주 그러니까 안양이 너희들 어딘지 안양? 좋다. 괜찮다. 왜? 그 반응 좋아요? 더 소리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됐어. 그러니까 각 곳에서 사는 곳은 다르지만 먼 곳에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이 집중하다 여러분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에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느낀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걸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딱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대로 나가자 이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픽사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끝났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이거요. 꾸미려고 하지 말고. 여자들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세수시켜보세요. 다른 사람입니다. 알아볼 수 없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너 누구니? 세신잔. 아니 교회 올 때 모습과 교회 밖에서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이거예요. 그냥 저는요 너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추한 더러운 모습까지 도저히 나갈 수 없어. 아니 그럼 누가 나가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인물 좀 뛰어난 사람? 키 큰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나가면 안 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때로는 강도 짓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 짓고 살았어. 일주일 동안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었어. 아,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럼 누가 나오냐, 이거야. 그 모습이니까 나왔죠. 목욕탕에 목욕탕 갈 때 난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집에서 샤워하고 깨끗하게 내밀고, 그 다음에 목욕탕 하는 사람. 목욕탕은 누가 가는 거예요? 너 같은 애들이 가는 거야. 더러운 사람들이. 너만 본 게 아니라 다 훑어본 거야. 때가 많이 꼈구나. 그러니까 목욕탕은 누가 간다고요? 더러운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교회는 누가 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근데 더러운 사람들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해요. 비추. 깨끗한 사람들만 강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더러운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흉악 강도 같은 사람들 오면은 환영하느냐고. 환영하지 않잖아요. 저기 범계역에 있는 저기 숙자 씨 있잖아요. 성은 노시오 숙자 씨. 그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한다고 해서 왔어. 오늘 푸짐한 간식을 준다니까 간식 준다더라고. 간식 예배 끝나면 준다더라고요. 왔어. 그럼 여러분 옆에 앉으려고 할 때
아, 여기 앉으시죠.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자기는 도망가. 왜? 냄새난다 이거지. 내가 왜 저 사람 옆에 앉냐고. 나는 환영하는 사람 안내야 안내. 응? 나는 안내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옆에 안 앉아도 돼. 안내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누가 와야? 어? 적어도 에이, 저기 누구야? 동희 같은 애들. 동희가 이름이 뭐지? 그런 애 말고 한효주 이런 애들이 와야. 어머 오세요. 여기 제 옆에 앉으세요. 아유 잘 오셨어요. 아이고 이런 사기꾼 같은 일하고. 이게 뭐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이게 바리새인. 옆에 사람 보고 내 얘기 말고 당신 얘기야 해보세요. 아니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응?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네.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낯짝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했잖아요. 술 먹었으니까 환영하지 못하고, 담배 피니까 환영하지 못하고, 마약하니까 환영하지 못하고. 아니요, 교회는요, 아주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술에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도 잘 태우시는 분이 오면 돼요.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도 상관없는 거야. 학교에서 1진이 와도 돼, 2진도 와도 돼, 3진 다 와도 돼. 응? 노량진도 와도 되고, 아무나 다 와도 돼. 와서 뭐 하면 되는 거요? 변화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강남 필라십니까? 강남 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생활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외식적인 모습들, 가시적, 형식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다시 말해서 종교생활. 우리 주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항상 캠프에서도 어느 교회를 가든 집회 가면은 항상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아니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종교생활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마리 잔치 자리 들어가네. 원어민 발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사람들. 물도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이건 누구든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 내 물이 넘치나이다. 내 물이 넘치나이다. 물이 있으니까. 근데 빈병이 없네. 빈병. 빈병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 물이 비었는데 좋아해? 왜 그래? 보호 심리가 있는 것 같아?
누구야? 인이라고 그래. 미안해. 성경에 인 맞은 사람만이 구원 간다. 인 맞은 사람. 인 맞은 사람만. 저분 나갈 때 인한테 다 맞이고 가세요. 이인한테 한 대씩 맞고 가세요. 인 맞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또 2단 나왔습니다. 또 여기만 또 편집하면 또 2단이 금방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나눠줄 게 있어야 뭘 주죠. 안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내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도 내가 나눠줄 수 있어야 주는 것이지 말이야. 내 안에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주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나눠주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해도 의식적으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묵상을 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은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종교적인 틀을 벗어버리시고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내 영혼이 살아있는 내 영혼이 능력 있는 내 영혼이 생명 있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 살아는 거예요. 손어 있어요. 내 영혼아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자.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나눠지죠. 1 더하기 1은 뭐야? 노동. 너무 힘들어. 2 빼기 2는? 치과 가서 치과 해야 돼 이거. 약 먹을 시간 됐어? 아니, 적어도 내가 1 더하기 1은 뭐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미분 적분 아시는 분? 그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 뭐 미분에서 적분에서 알 수가 있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요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의 수많은 환난이 기다립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앞길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펼쳐질 텐데 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라.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될 때는 육신대로 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육신으로 충만하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에?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십니까? 리쌍? 길? 이 길? 저 길? 어떤 길? 큰 길?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어디에 갈 것이라는 거, 어느 자리에 설 것이라는 여러분 그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하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방황하는 것이죠. 이거 했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저 길, 이 길도 아닌가 봐. 저긴가? 이곳인가? 방황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몰라요. 만나는 사람 물어봅니다. 학생이든 청년이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7, 80%는요, 그냥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왜 그냥 막 살아요? 두 번 살아요? 두 번 살면 한 번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고서 두 번째 살면 잘 살겠죠. 아니 세 번 산다고 한다면 두 번까지 실패하고 세 번째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 성공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세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그 한 번 사는 인생도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 것인지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날짜를 아시는 분? 날짜를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한 시간 이후에 일도 모르고 말이에요. 1년 뒤에 일도 모르는데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1년 살지 5년 살지 10년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귀한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물론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사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들에게 발견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까 그러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까? 약점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엄청난 죄가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는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성신을 주의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때는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갖다가 깨끗해 내가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준다. 내가 너를 다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썼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보지 마시고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보지 마시고 누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있어질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서 뭐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힘드네. 주님 뜻대로는 살기는 못살어. 주님 뜻대로는 살 수 없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주님 눈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근데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주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바울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정권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벌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학벌. 학벌 뭔지 알아요? 중딩 말고 초딩, 고딩 말고 여러분 학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저희 학벌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어떤 종교성도 자랑합니다. 이만한 종교성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배경은 마치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똥덩어리. 오랜만에 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은 똥덩어리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더 즐기죠. 아, 이게 정말 신나는구나. 이게 더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육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돈이라고 생각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이래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줄을 잘 사는 줄을 잘 쓰는 거예요. 그 길로 갔을 때 종착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과 권력과 돈을 가졌을 때 인기를 누렸을 때 그들이 나중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살해요.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해요. 마약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인기를 가졌는데 그 정도 명예를 가졌으면 돈을 가졌으면 굳이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영혼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그 잘 나가는 길을 왜 포기하고 따라가? 미친놈이네. 그것도 어디로 가요? 핍박의 길로 고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만이 희망이래.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그 말은요.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런 종교를 가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말 안 해요. 교회만큼은. 방송에 뉴스나 안 해요. 꼭 교회. 에?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를 갖다가 얼마나 높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비판을 하죠. 왜? 기독교가 기독교의 구실을 못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돈과 명예. 아, 멋있잖아요. 의사가 되겠다라고 공부했던 제가 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있는 것 같아. 그 사역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영혼들에게 또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때로는 사역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고 그들도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의사되는 것을 포기하고 고려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아닌 것 같아? 노래 보지 마. 적어도 그 정도는 가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 그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가보잖아요, 그냥. 서울대학교 그냥 원서 쓰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은 두 번 쓰는데 두 번 다 학교 가던데? 그냥 원서만 쓰면 다 들어갔으면 내가 서울대학교더라고. 우리 형이 학교 다니다가 재미없었나 봐. 학교 자퇴하고 휴학기 쓰고 반수를 하더라고. 다시 쓰더니 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정도는 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 다 그러지 않아요? 난 모든 집안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대잖아요. 아니 우리 둘째 형 연세대학교 쓰니까 연세대학교 학교 가더라고요.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겠다. 왜? 서울대에 갔으면 고대만 남았잖아. 고대 가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대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 길을 걸어온 지 170년. 정말 그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역하고 또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래서 또 막 그곳에서 청소년과 청년들과 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뛰고 뛰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라 이제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이곳에 들어온 거야 이곳에 그런데 8년 전에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 금식하러 오셨죠? 그러더라고.
금식하러 간 거 아닌데. 나 그냥 기도하러 간 건데. 금식하러 오셨죠? 그러길래, 예,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니, 거기서도, 아니, 쪽팔리게. 기도하러 왔는데, 그런 말하기 좀 그렇잖아. 네, 그랬지. 내가 며칠 계실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밥도 못 먹고 며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야, 이게. 나한테는. 한 3, 4일 있을 것 같은데요. 3, 4일이면 살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하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3, 4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방 하나 주더라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퀴벌레가 거미가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추운데, 보일러도 안 들어와. 어떻게 할까? 일단 기도하러 왔으니까 하면서 그 산세를 한번 탁 둘러보고는 그 기도원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마루바닥에, 마루바닥. 집회하는데 한 7명 있더라고. 그 넓은 기도원에 한 7명이 앉아있어. 그 방, 그 조그마한 방은 너무나 춥고 너무나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당에서 잤어요. 본당에 자는데 침낭 하나 가져왔거든? 너무나 추운 거야. 옆에 있던 그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썼으면 이불 한 세 개를 갖다 그 두꺼운 세 개를 막 뒤집어 쓰고 자는데도 추운 거야. 그 산 속에 기도원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추워서. 추워서 저절로 기도 방언이 나요. 덜덜덜덜 방언이 나. 추우니까 저절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방언 받고 싶으면 가세요, 거기. 방언 나오더라니까. 새벽 4시에 막 깨가지고 5시에 새벽 기도하면 추워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가지고 6시에 물을 이제 세수를 했는데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과 가가지고요. 내과가 얼었어. 내장산 기슭에 있는 그 계곡인데 얼마나 추운데. 그 깨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비누가 굴러다닌다니까, 이렇게. 샴푸 하잖아요? 바로 얼어요. 여기서 막 머리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추운데.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주여!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침 8시가 됐잖아요. 밥 먹으라고 종을 땡 치는 거야. 땡 치는데, 가고 싶은 거야. 배가 고파, 벌써. 그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난 금식하러 안 왔는데 밥 먹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 내가 금식한다고 했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고 마태복음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산에 올라갔다 계곡에 올라가서 폭포가 있어요.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쥐야!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 쥐야! 목소리 뒤로 연습을 하는 거야. 쥐야! 한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점심 때가 돼요. 종 땡 칩니다. 배가 꼬르륵. 그러기를 이틀을 보냈어, 이틀을.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틀째 되고, 3일째가 돼가지고, 또 이제 점심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한 20장이 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20장 읽어가다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이 들어온 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될 길,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야, 너는 어떤 길로 가니? 너의 사명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거에 나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로 고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목회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험한 길 가지 않고 그냥 돈 벌어서도 때로는 장로로 집사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잖아요. 돈 벌어서 하면 안 될까요? 이 사역의 길 안 가고 그냥 좀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그걸 놓고 사실은 갔거든요. 아니 신학을 마치고서도 대학을 마치고서도 그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한 대여섯 번 반복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울고 싶어서 울었던 것이 아닌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를 개척할까요? 막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용성아, 내가 정말 원했던 교회 있잖아. 성경에 있던 그, 내가 정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말이야. 그 교회 개척해라. 아멘 할렐루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 네?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던 곳이 바로 이제 저기 광명이라는 데. 거기서 5년 2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또 열심히 막 했습니다. 주어진 길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용성아, 이제 가야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지. 어디로요? 둘러봐. 동서남북 둘러봐. 올라갔어요. 도덕산에 올라가지고. 나는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이니까 도덕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을 둘러보라니까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어디가 내 집입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 다 봤니? 네, 그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게. 좀 뜰보여? 동서남북 다 준다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가 본데. 아니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동서남북 중에 내가 가야 될 데가 어딜까? 동서남북 가운데를 찾자. 가운데를 찾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거. 그래 여기가 가운데다. 진짜 여기 와보니까 여기 가운데더라고. 교통편으로 보니까 다 가운데야. 수원에서도 가운데, 일산에서 가운데, 인천에서 가운데, 서울에서도 가운데. 어디 광명에서. 아니 가운데야 가운데. 핵심이야. 야 여기구나. 여기가 바로 기지구나. 기지.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 세 명이서 이곳에 이사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렸어요. 2009년도 1월 4일. 그때 청년 네 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청년 네 명과 우리 가족 세 명과 뱃속에 있는 아이 총 8명이서 2009년도 1월 4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10개월째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가는 길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막길을 안 걸어봤잖아요. 사막길을 걷는 게 쉬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엄청 모래길 걸어보세요. 모래길. 모래길 걸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야. 사막의 길이 지금쯤 가면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안 나와.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야지. 슬퍼도 눈물 나도 이를 악물고 가는 거야.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내 인생 너무나 막막하다.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히지? 하는 것마다 왜 막히지? 방향을 잘 보세요. 왜 막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때는요. 때로는 힘들어서 웃을 수는 있잖아. 어려워도 웃을 수는 있잖아요. 왜? 그 복음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사명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명.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봅시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비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가 방황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나서 뭐합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 왜 기독교만이 그렇게 유일신이라고 강조합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진짜니까. 진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혼합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혼합종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진짜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 세상 논리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영적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먼저 찾아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얘가 그 길만 가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또는 민족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걸 제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은 사람이 달라지며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누가 시게 한다고요? 마귀가 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임을 준비할 때 첫 모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모임입니까? 첫 시간이니까 항상 처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이 첫 모임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테니까. 마귀는 그 처음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을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현장이 있었을 거예요. 캠프에 가든 어디든 간에, 뭐 이런 여름 캠프 지난 지 뭐 이제 한 세 달 됐잖아요. 그곳에서 막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었어요. 흥분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흘렀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뭔가 허전해. 그 받았던 은혜도 사명도 점점 사그라져. 사라져.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래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을 따라가요. 은혜가 싫어져요. 말씀이 싫어지고 복음이 싫어져요. 그리고 주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로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이 형제를 보니까 이 자매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과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개 모임 다 있어요. 수많은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냐 이거예요.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데, 내가 맨날 하나만 보는데, 우리 애기도 맨날 저만 쫓아다녀. 저 보면서 아빠라고 난 불러. 엄마, 엄마, 엄마. 난 아빠라고 이 자식아.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 엄마, 엄마.
모르지, 엄마는. 이제 아빠를 찾아보면서 엄마, 엄마만 하고 있어. 알아주면은 엄마? 아니, 아빠. 엄마? 아빠라니까 엄마! 누구만 집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야, 아빠만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말이 뭐라고 나오는 거야? 엄마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엄마한테 가면 엄마, 엄마 아니래. 누구라는 거야? 아빠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마귀에게 집중하고 있어. 그럼 이건 틀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하면서 사명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겠어요? 왜? 너 필요한 게 뭔데? 너의 소원이 뭔데?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거예요. 그 일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에 서는 거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든데 이 길 갈 거야? 네, 가겠습니다. 뭐가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사명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희미해지면 그 복음 앞에 설 수 없어요. 다시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에 즐길 게 너무나 많은데, 세상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사라지고 나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주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명이 사라지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신입니까? 저 신 아니에요, 고무신 아니에요. 저 신 아니거든요. 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보인다며, 사람이. 안 그래요? 우리 승현이를 보는 순간, 때로는 예뻐 보여. 근데 어느날 보니까, 아이, 미워. 수민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떤 날 보는 거, 아이씨. 수경이를 보는 순간, 정말 왕자죠. 어떤 때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예뻐. 근데 보면, 아이씨. 왜? 내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주성이 왔니? 왜 왔어, 이 자식아?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면. 목사님 저 놀러 갈게요. 그래, 와. 아이씨. 그런데 한 번도 없어. 언제든지 와. 돈 들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명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해도 거기에 공부의 재미가 있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자 이거죠.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서 하나님 위해 쓰자 이거예요. 오늘도 대전에서 이우양 장비를 아주 고가의 장비들 다 아주 큰 트럭에다가 싣고 왔어요. 엄청 큰 트럭에다가 너무 많이 싣고 와서 내릴 수가 없어서 짐을 너무 많이 싣고 와서 어디 뭐가 처박혔는지 몰라. 근데 보세요, 저음향 가지고 소녀시대 콘서트를 할 수 있어요. 왜? 했었으니까. 그럼 돈도 되잖아. 여긴 돈 안 줘요. 차비도 안 줘요. 톨게이트비도 안 줍니다. 지 돈 가지고 지가 하라는 거. 내가 끌고 왔나? 지가 끌고 왔지? 그잖아. 장비 본인이 들고 무상히 제가 장비 들고 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지가 말했어. 그럼 와라.
패전에서 멀리서 이 장비들을 수천 넘는 이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H-sound. 광고를 받아야지. 많이 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H-sound. H-sound가 뭔지 알아요? 휴 사운드예요. 우리 장비 안 불러주나? 휴 사운드. 아니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명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방향성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엉뚱한 데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 새끼가.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조종하고 때로는 교회까지 조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못하게 아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왜? 이건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왜? 이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보고 말하는 사람과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죠. 보고 말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말하지. 봤어요. 봤으니까 말하지.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말하지. 여러분 해 안 봤어요? 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감. 주님께서 나의 일을 맡겨주셨다. 사명감. 이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는 이와 같이 미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명 붙들고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뭔가 사명이 흐려져 있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정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수많은 환란과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던져줍니다. 회의를 던져줍니다. 불안케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을 회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에서 떠나도록,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아가네. 두 눈을 감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 그 폭풍 가운데 내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나에게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추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소망도 비전도 행복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아니 왜 고통의 연속입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런 모습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 앞에, 사명 앞에, 비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이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이들 노래는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손붙잡은 형제들을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다섯 명과 한 동사람으로 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합창과 함께 후후후후후 박수게 2&1 박수쳐 튀어니 나가지 박수쳐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I love to you. 아멘.
왕성되고 왕성되었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